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렇게 강한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연약함을 그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하자. 낙심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꼬를 트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이 물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약한 게 많지만 성령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약점이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것도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참 재밌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배상문 선수라고 아시죠? 그 골프 선수요. 2013년도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요, 이제 이 선수가 우승하기 2년 전에 이제 그 미국 PGA 투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발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인데 중에도 아, 기도에 열심인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2년 뒤에 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이제 첫 승을 거두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그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신을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는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공통된, 그 수능 시험 같은 날 보십시오.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성이에요. 뭐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는데 막 그분들은 막 섰다가 앉았다 절했다가 손등을 또 이렇게 뒤집었다가 보니까 막 정말 정성이에요. 저같이 허리 안 좋은 사람은 하여튼 이쪽이 나아요.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정성으로 치든 뭐로 치든 그 다른 여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무속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요거 전보러 가는 사람들,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무속 신앙의 기도의 강력한 특징은요, 그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무당이 뭐 인격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용하나 용하지 않나. 그 무속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상인 상대방, 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대사를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 초점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상대방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네한테 제일 약한 게 뭔지 아니? 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에릭 바즈허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막 습관적으로 막 주문 외듯이 그렇게 기도 끝을 알리는 어떤 신호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게 지금 뭘로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내 기도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드린 이 기도에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포함돼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방금 이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장로님의 기도가 저 장로님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 저 장로님이 개인적인 뜻으로 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개입된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는데요.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자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아들 PGA 투어 우승했다. 이 소식이 들릴 때에만 그 기도의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이 되기 전에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 그 바울의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크게 기뻐했다고요? 응답 안 된 걸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주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모든 기도의 관심은 응답됐나 응답 안 됐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엘리야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대결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꼭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그 다음 기도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엘리야가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850대 1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토록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한 것은 용한 어떤 목사가 되는 점쟁이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요, 이야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 진짜 기쁘셨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요 그 일 잘하는 교역자도 참 이뻐요. 그 뭐 부서를 하나 맡겨놨는데 그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척척 잘 해내면은 그 참 이뻐요. 근데 더 이쁜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인지 아세요? 뭐 일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꾸 심정을 통하는 교역자가 이뻐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고. 근데 어떤 교역자는 참 이상한 교역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를 뭐 로봇으로 생각하는지 전혀 그 속내를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있을 때는 고마운데요 딱 나가고 나면 내리에서 잊혀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이뻐하실까요? 막 흠도 티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런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자녀, 아프면 아픈 대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희노애락이 막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막 원망을 쏟아놓는 그 자식을 더 이뻐하세요. 왜? 쏟아놔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슨 뭐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이게 뭐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온통 뭐 기도 응답 잘 되는 교회, 뭐 병 낫는 교회,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체를 관심이 없는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뭘 돕느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그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손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글러스 무라는 신학자는 그 책에서 여기 나오는 도우시나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라는 뜻을 함축한 그런 뜻이다. 뭘로 의미할까요? 성경님이 합세해서 우리 연약함에 의해 부과된 짐을 도우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석받지 마마보이로 키우기로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내가 너 손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주시옵소서예요. 다 해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날 마음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갈 마음도 없으니 주님이 그냥 업고 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26절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요, 성령님이 탄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하러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뻣뚝 들어가시고 옮겨줘버리면 되지. 탄식하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저 녀석이 힘없고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그 현실을, 그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면요, 그건 정말 주문에 불과해요. 왜? 하나도 응답 안 될 건데 마마보이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두통이 오고 화요일마다 일거리가 많아서 막 숨이 턱까지 차고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도. 상담 원하는 사람 점점 더 늘어나지. 성령님이 그 상담하는 사람 나한테 다 보내라. 안 그러세요.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짐 자꾸 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너 조기 은퇴해라 그러시겠죠. 그건 또 싫거든요. 조기 은퇴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거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마마보이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하다 보니 뭐 그런 기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내 한 교회로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돈 그러면서 막 그냥 지금도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남을 돈을 갖고 있으면서 더 그냥 없는 사람들 그 전세값 좀 올리지 말자고, 전세값 좀. 조금씩 그렇게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기도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니 하나님 뜻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의 관점으로 26절, 20절을 읽으니까 진짜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나오는 굵은 글씨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냐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게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심정을. 로봇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자식 키울 때 애가 사춘기 방황할 때 부모의 그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게 뭐 부모니까 뭐 자식 키워야지 뭐 반듯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는 신앙생활은 참 그건 알맹이를 빠뜨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심정. 2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저는 지난 두 주 동안에요 이 한 대목에 필이 꽂혀가지고요, 자다 일어나도 잠자리에 들어가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보통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지만 그 깊은 중심까지도 보시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7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렇게 약해서 맨날 상처나 받고 또 그러면서 자존심은 세가지고 전혀 상처도 안 받은 척하고 그냥 문제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 그 마음을. 그 약하디 약한 그래서 상처받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마음을 살피시느니 할 때 이 살피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이제 창고에 막 물건이 꽉 차 있는데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찾으려고 횃불을 들고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음을 살피시느니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딱 엘리야. 엘리야가 850명을 멋있게 영웅의 모습으로 무찌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뻐 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가 그 초기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권력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혼자 쓰러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확하게 엘리야를 알고 계시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웅처럼 쓰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폈지만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초라하게 그 여자 협박 하나에 무너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초라한, 이건 더 이상 용도 폐기 아닙니까? 세상 관점으로 하면요 엘리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됐다 이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준비돼 얼마나 종들이 많은데. 세상은요 용도 폐기라는 단어가 득세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때나 초라해져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나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 심지어는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을 그 꼴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기세등등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아버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사는 그 아들 보면서 꼴 좋다. 내 말한 그대로 됐다. 내가 이겼다.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그 부족함 없는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건 탕자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신간을 또 하나 냈는데요.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굳이 이렇게 제목을 밝히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보통 제가 이제 책 쓰는 패턴은요,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말로 이제 옮겼던 걸 이제 글로 이거를 이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통 한두 달 전에 했던 설교를 책으로 내는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아이덴티티 책은요, 좀 패턴이 달라요. 옛날에 했던 책이에요. 에베소서 1장만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1장만 가지고 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는요 특세에서 다 기억이 나가지고 교정하기도 쉬웠는데요, 이거는 설교한 저도 잊었던 내용이에요. 옛날 설교를 다시 꺼내놓고 원고도 보고 녹취한 것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다듬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탁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해서 못 들으신 분도 많고 또 잊혀졌을 텐데 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을 그 인용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가려고 원효대교를 그 새벽에, 발인 예배는 보통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해도 뜨기 전에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원효대교를 지나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그 정신 나간 남자 하나가 시커먼 옷을 입고 원효대교 그 차도를 달리, 인도가 뭐 뛰기 불편했나 보죠. 차도를 뛰고 있는데, 밤에 여러분 이 검정색 옷은 위험한 거 아시죠? 이게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 좀 미친놈이다 했네. 저 목사도 열받으면 이렇게 욕합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제 화가 나. 그리고는 이제 긴장하니까 속도를 확 줄였겠죠? 천천히 가다가 보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 목사가 자기도 부목사인 거예요. 부교육자가 그 새벽에 양복을 입고, 검정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차 세워가지고 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이 있냐 없냐고 그랬더니요, 그 부목사가 너무 당황했겠죠. 담임 목사님이 그 생각지도 않게 나타났으니까. 그 부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최근에 그 두 살 된 자기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살 된 아들이 지금 간암 판정을 받으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간 이식 수술, 당일에 지금 자기 간을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가요, 뭘 열심히 했나, 신방을 가든 장례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기로 한 거예요. 무조건. 지금 그 목사님하고 목적지가 같아요. 지금 장례식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거예요. 그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고 지방간 수치를 내리게 하려고 달리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내 책 원고를 교정하다가 마음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원효대교를 달려야 하는 온통 그 아버지 마음속에 그 두 살 된 아들 어떻게 하면 이거 병 고쳐주나, 그거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놈의 신이 십자가를 지느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날 제가 이 책을 원고를 교정을 하다가 뭐 책도 쓰고 교회도 커지고 뭐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그냥 뭐 바쁘게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나한테 빠진 게 이 아버지의 심정 아닌가, 내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뭐 의심이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27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왜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신앙생활,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기도생활, 이게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그냥 뭐 그냥 대상이 하나님 관심 없고 뭐 그분이 나 위해서 뭐 했는지 관심 없고 그분의 뜻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만 복채 흥금 두둑히 낼 테니까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당장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 쓰라려하는 그 자식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끝끝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교정하고 나서 종종 머릿속에 그 원효 대교가 떠올라요. 오늘도 새벽에 검정 양복을 입고 원효 대교를 달리고 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암에 걸려있는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에 보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다 목마르거든요. 뭐에 목마른가? 뭐에 목마르세요? 뭐에 목마르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세요. 하나님, 온 내 관심은 응답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 내 관심이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목회, 봉사, 기도,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실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더 강력할 수 있는데, 아버지만 포기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그 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마음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이 열어주시고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질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성공했다는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초라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 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순간도 있을진데 그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 거기 있느냐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회복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격하고 회복되며 아버지 원효대교를 그 두 살 된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